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. BTS 지민 솔로곡 전 세계인이 듣다. 방탄소년단의 윙즈 앨범부터 멤버별 개인 솔로곡이 수록되었는데요. 지민이 직접 작사 작곡한 솔로곡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에서 총 2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. 지민은 단 3곡만으로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요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방탄소년단 지민의 모든 노래는 질리지 않고 오래 들을 수 있는 곡 같아요. 스포티파이에서 3곡 모두 5천만 스트리밍 최초 최고 기록센 지민 최고. 이게 바로 지민 파워. 지민의 솔로 파워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봅니다. 라인은 무려 2016년에 나온 곡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. 방탄소년단 지민 다음 솔로곡 기대하고 있어요. 지민 어떤 홍보도 없이 스포티파이 신기록 스밍 2억이라니 너무 대단. 방탄소년단 지민 넌 정말 아이돌력 은하계 최고다. 지민의 솔로곡은 마이클 잭슨을 넘은 것 같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지민아 너 작사 작곡 잘하더라. 노래 하나만 만들어줘라 라고 아이디 JYP 방시영님께 받아주셨습니다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지민의 솔로곡 2억 스트리밍 돌파했던 거 이거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. 이거 별거 아닙니다. 별거 아니에요. 전 세계인이 77억 명이라고 합니다. 조만간 70억 스트리밍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